25 리그 부분에 6팀 리그 5, 6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네. 고민 중에 고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공격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득점을 낼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겠습니다. 원정팀 GS 칼텍스입니다. 오른쪽에 매디, 센터에 정지윤, 왼쪽에 이소영과 한송이, 가운데 배윤아와 정대영, 수비 전문 선수는 나현정 선수입니다. 베티 선수와 이소영 선수가 같이 전유했을 때는 베티 선수가 왼쪽으로 가고 이소영 네. 선수가 오른쪽으로 경고가 많고 또 한송이와 한 번은 맞물린 베티 선수가 라이트에서 하겠죠. 그렇군요. 현대건설 센터의 양효진과 김수진, 레프트의 정미선과 바시아, 라이트 황현주, 센터 염혜선, 리베로 김주화 선수입니다. 자, 정미선 선수가 최근엔 꾸준히 스타팅이에요. 박설기 선수보다 더 많이 뛰고 있는 정미선 선수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김영일 주심과 강주희 부심, 이윤임, 이규명, 유경화 감독관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수는 코트장 안에 있어야죠. 네. 오랜 시간 코트장에서 머물러야지 본인이 잘하고 안 되는 것을 자꾸자꾸 뭐 그 습득을 하면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마시아와 베티의 첫 만남. 현대건설 GS 카텍 상당히 브로킹 병이 높습니다.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가운데 후이 짧게 안쪽에 떨어뜨립니다. 마시아의 득점. 지금도 뭐 여의치는 않아요. 네. 본인이 코트장을 읽고 페인트를 놔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페인트 놓은 거는 수비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2대2 동점.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네. 매티의 남편입니다. 서브는 길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여자분은 서브의 좌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팀이 지금 서브. 서브 부분에서도 좀 더 강하게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효진의 서브. 리시브 흔들었습니다. 한송이 연타. 네트 맞고 안쪽. 뒤로 이동. 막혔습니다. 자, 한송이가 김수지를 잘 쫓아갔고요. 한송이 선수가 이동 공격에 대한 부분은 가장 좋은 선수인데 네. 우선은 염혜선 선수와 김수지 선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수지 선수가 미리 뛰었던지 염혜선 네. 선수의 토스가 뭐 스피드가 없었던지 둘 중 하나겠죠. 그렇군요. 4대3 한 점 차입니다. 정대영의 서브. 낮게 옵니다. 왼쪽. 아샤. 황현주 선수입니다. 조심 안정적이고요. 가운데 다시 한번 네. 낮았습니다. 역전 포인트. 현대건설이 지난 경기 블록킹 19득점을 할 정도로 최근 네. 블록킹 감은 괜찮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경기를 져서 아쉬운 부분이 컸었죠?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빨리? 이동 낮았습니다. 안고 떨어졌고요. 백토스. 이소영 다시 막힙니다. 넘기나요? 찬스볼. 김수지. 염혜선 빠르게. 가운데 후이 득점. 네. 바시아! 아, 이런 리듬과 이런 그 타이밍은 그 때리기 전에도 벌써 득점이 날 거라는 예감이 오잖아요. 네.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빨라져야 되겠죠? 네. 이소영. 자, 김주아 정확합니다. 가운데 후이! 네, 됐습니다. 바시아! 아, 지금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바시아 선수가 정말 의기소침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외국에 가서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모이지도 못하고 다이킹 경기 넣치고 다른 팀 외국인 선수도 잘하고 있고 얼마나 네. 심적으로 고통이 많겠습니까? 자, 그 부담을 이겨낼 네, 수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23대22 김지수 서브. 황현주 짧았습니다. 쫓아오는 염혜선. 바시아 연타. 득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GS 칼텍스의 수비가 참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지금 브로킹 때문에 굴절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바샤의 살기를 살려줄 만한 네. 네, 수비입니다. 자, 김지수 네. 선수가 역동작에 걸리면서 네. 중심을 한송이 서브. 서브! 자, 올라왔습니다. 바샤! 네. 동점 포인트! 1세트 뒤스로 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뭐 좋은 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때릴 수 있지만 좀 위기 상황에서는 자, 김주아 받습니다. 정미선 다시는 모았고요. 염혜선 선택. 백 A 속공 올라갑니다. 맥이 오픈. 자, 바샤 리그입니다. 김주아 2단 3단 넘깁니다. 찬스볼. 정지윤 빠르게 왼쪽 한송이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서 개인 시간차 라인 안쪽. 루킹 선 위치 선정도 좀 잘해야 되겠지만 네.
GS 카텍스가 지금 문제는요, 첫 번째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혀 정대용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스피드를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찬스 분량을 좀 빠르게 미뤄줘야 되거든요. 이 동작이죠. 네. 배윤화 선수가 이제 첫 번째 받는 동작인데요. 네. 김주아 선수와 아시아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서브는 정미선. 아껴봤고요. 올라갑니다. 베티 연타로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자, 오늘 네. 블로킹은 5대 1 현대건설이죠. 공격도 좋고 블로킹도 좋은데 양효진 선수가 작년에 세트당 한 개 부족했잖아요. 아쉬웠어요. 아, 올해는요 세트당 한 개 합니다. 그렇습니다. 1.2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대영 서브. 정미선 리시브 짧았습니다. 셋입니다. 아셔 같이 오십니다. 네. 자, 이번 공격은 참 중요했어요. 중요했어요. 지금 바샤 선수의 볼은 조금 나간 듯 싶긴 합니다만 네. 일단 전위에서 터치가 됐다는 수지의 활약이 좋았고요. 블로킹에서는 현대가 앞서 있습니다. 서브가 좋은 베티. 이번엔 대각 쪽으로 잘 올라갑니다. 왼쪽 바샤. 베티 리그입니다. 그리고 직접 공격 막힙니다. 네. 블로킹 바샤. 바샤 선수가 득점이 나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네. 나는 득점을 공격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줘야 돼요. 네. 지금 자꾸 이 황현주 그 성격, 황현주 감독 성격상 네. 자꾸 걸어갑니다만 일단 네. 17대 14입니다. 서브는 정대영. 정미선 올라가죠. 빠르게 시소펑 바샤. 이번엔 득점. 자, 바샤의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하는 득점이 될까요? 이 정도의 힘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바샤 선수 때리는 지금 타이밍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70% 정도거든요. 네. 본인이 자꾸 100%, 120% 쓰네요. 그렇군요. 서브 득점! 네. 이소영이 놓쳤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서브는 상대가 아주. 정미선. 배윤아, 마칩니다. 올라가죠. 베티 막힙니다. 동점 블로킹 바샤. 경기 내내 베티 선수가 잘했다 하더라도 네. 이 블로킹 하나는 바샤 선수를 그 좀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네. 1점 이상의 효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지켰네요. 결정적인 바샤의 블로킹. 22대 20 더 좋은 토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티의 서브. 자, 김주아 잘 받았고요. 자, 볼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GS 칼텍스 가운데 후이 스티그. 아, 스티그. 그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지금 그 조금 정미선 선수와 가까웠다 하더라도 네. 지금 다 수비하는 리베로가 해두든지 김주환 선수가 해두든지 염혜선 선수가 좀 무리가 돼도 가줘야 돼요. 공격할 수 있는 위치는 정미선이 제일 그 때리기 좋은 위치였거든요. 자, 이 얼마나 멋진 디그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게 큰 밀어줍니다. 올라가서 가볍게 떨어뜨립니다. 다이렉트로 배윤아. 자, 홍현주 감독은 지금 5번에 대한 네. 어필인가요? 자, 배윤아인데요. 자, 김영희. 네. 자, 오늘 공격 득점 3000 득점 역대 최초로 돌파한 아주 기분 좋은 날인데요. 글쎄요, 이런 기록을 세우고 나면 그날은 네. 사실 경기가 좀 이겨주면 네. 그 기쁨이 두 배가 될 텐데 양팀 지금 조금 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뒤를 바치고 있는 선수가 이제 공격 득점 2위가 한송인, 3위가 정대영인데요. 베티의 날카로운 서브 가운데입니다. 후위 공격 네, 안쪽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마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나에게 좀 그 칭찬을 해주면서 네. 자신감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몇 개만 더 하면 웃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13대 9입니다. 마샤 후위 4득점째를 합니다. 정미선의 서브 올라갑니다. 한송이. 네, 터치아웃 득점. 한송이 선수와 황현주 선수가 뭐 잠시 한 팀에서 뛰기도 했습니다만은 늘 네. 반대편에서 V리그 원년 2005년부터 네.
10년 동안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코트장에서 있었던 일은 다 아는 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4대 9입니다. 조성수의 활약이 오늘 좋습니다. 김지수 낮은 서브 올려줍니다. 바샤 그래요. 득점! 네. 바샤의 포인트!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말씀하셨듯이 염혜선 선수가 이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볼 네. 또는 어쩔 수 없어서 올리는 볼보다는 그냥 잘 때리기만 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예요. 그렇군요. 늘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바샤의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티 연타 추격 기회는 현대건설 염혜선의 선택 빠르게 바샤 네, 득점 맞습니다. 14대 11 염혜선의 바샤 살리기 네. 자, 바샤가 좋아하는 위치에 맞춰줍니다 네. 석점 찹니다 자 서브리시브 흔들렸고요 3단 연타로 배우나 그렇죠 이렇게라도 네.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냥 언더로 넘 15대 11 현대 입장에서는 이거 집어넣어서 떨어뜨려야지 맞거든요 네. 한송이 서브 떨어졌어요 맞게 득점 네. 서브 득점 한송이 자 한송 퍼센트 36%는 약하죠 약하죠 네. 네. 아쉽습니다 네. 아,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아,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바샤 선수입니다. 네. 네. 황현주 감독이 바샤 칭찬 한번 하면 더 네. 좋아질 것 같은데요. 왜 약속한 대로 안 가? 그렇게 배구 잘해? 국민다 코트 네 혼자 다 할 거야? 배구 네 혼자 다 할 거야? 리베로가 처음인데 본인은 또 얼마나 네. 속상할까요? 그리고 부담이 네. 굉장히 많고 지난 경기도 다 이겼다가 마지막 세트 졌을 때 네. 이 김주하 선수 울더라고요. 원래 웃는 모습이 네. 어울리는 김주하 선수인데요. 김주하 선수가 코트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뛰어 다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됐습니다. 정대영 2단 연타 연타로 득점. 네. 수비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면 네. 굳이 또 블로킹 뜰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안테나 쪽으로 밖으로 나가서 뜰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수비로 쫙 빠져서 받는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즌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염혜선을 뺐고요. 조혜진 세터가 들어갑니다. 황현주 감독인데요. 이번 세트는 뭐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주는 거고 네. 코트장에서 현대건설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의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김수지 범실로 네. 3세트가 끝났습니다. 3세트는 25대 15 GS칼텍스가 큰 스코어 차이로 가져가면서 GS칼텍스가 2대 1로 역전을 합니다. 이번 세트는 GS칼텍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네. 배드 선수가 여전히 뭐 부를 내뿜고